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PC 조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건지 프리미어보다 뒤늦게 배틀필드 5 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거 완전 실수한 건가 싶긴 한데요. 처음부터 성능이랑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쿨링에만 딱 집중해야지 하고 시작을 해서 그런지 RGB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자꾸 코멘트로 뽐뿌도 주시고 또 아예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좀 난감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신나지 않으면 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내주신 쿨러 마스터의 케이스 MB511과 일체형 수냉 쿨러 ML240L을 가지고 저의 PC를 새로 조립해봤습니다. 먼저 케이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기는 ATX 메인보드와 파워를 지원하는 미들타워 케이스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소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적당한 사이즈의 케이스를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직접 조립을 한다면 저는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도 미들타워를 추천하고 싶어요. 조립 난이도나 선정리, 그리고 쿨링도 좀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먼저 외관을 보면 전면에 정말 시원하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메쉬 패널이 보입니다.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전면과 측면부를 통해서도 흡기가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원이 들어오면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3개의 120mm RGB 팬이 전면을 꽉 채우면서 돌아가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 USB 3.0 포트 2개, 파워 버튼, 그리고 오디오 인, 아웃 포트와 리셋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이스 상단을 보면 역시 배기구가 있는데요. 상단 전체를 커버하지는 않고 약간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120mm짜리 팬 2개를 장착하거나 라디에이터는 2열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은 당연하게도 RGB 특화 제품답게 내부가 잘 보이도록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만 2개의 손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부를 보면 아래쪽 파워 챔버 부분이 전면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까지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상단부가 2열 라디에이터까지만 지원을 해서 만약 이미 3열 라디에이터를 쓰고 있다면 앞쪽으로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찾아보니까 라디에이터 배치도 전면이냐 상단이냐 말이 많던데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리고 우측면을 보면 복잡한 선들이 보이지 않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선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두는 편이라서 이거 양쪽 다 투명한 케이스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엄청 공들여서 있는데 자주 볼 수가 없어서 좀 뭔가 괜히 서운하달까요? 열어보면 와, 저는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데요. 여기 보면 선들은 지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군데군데 작은 홈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케이블 타이를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사이드 쪽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군데군데 진짜 많아서 선정리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또 케이스를 덮었을 때 공간도 꽤 넓은 편이라서 선 배치하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단을 보면 HDD 베이 두 개가 기본으로 있고 우측에 파워 서플라이 베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에는 120mm 패널이 있고요. 아래로 7개의 PCI 확장 슬롯과 옆으로 작은 배기구가 하나 더 보입니다. 그래픽카드 라이저 슬롯은 따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RGB라는 기본 컨셉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고 관심 있는 유저들이 자주 이리저리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립 용이성을 아주 높여준 제품입니다. 저같이 아직 조립 초보나 첫 입문자들에게는 예쁜 디자인과 쉬운 조립성까지 다 갖추고 있는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GB 팬이 전면에 3개나 있다 보니까 메인보드에 이걸 나 어떻게 연결하지 싶었었거든요. 근데 기본 구성품으로 3개의 팬을 하나로 메인보드에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스플리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의 RGB 감성을 더욱 배가시켜주면서 또 쿨링까지도 책임져줄 일체형 수냉쿨러입니다. 이전에 프랙탈 디자인 소개를 제가 하면서 CPU 자켓에 RGB가 아니라 그냥 로고에 불만 들어와도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로고에 RGB가 들어와서 확실히 조립해두고 보고 있으면 전체 RGB와 함께 변하는 컬러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가 RGB 욕심 진짜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 로고가 잘 보이게 만들려고 그랬었는지 펌프부의 측면 부위로 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보기 좋고요. 기역자 마운트를 통해서 바로 옆에 메모리와도 간접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2열 라디에이터에 장착하는 2개의 120mm RGB 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9개의 날이 길쭉길쭉하게 달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에요. 풍량과 풍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밸런스된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조화 팬도 요새 좀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데 풍량 특화와 풍압 특화 모델이 뭐가 다른지 공부를 좀 하는 중이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좀 더 스터디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와 연결이 좀 더 용이하도록 4핀 Y자 펜 연결 케이블과 케이스처럼 RGB 스플리터까지 기본 제공되고 있어서 전체 RGB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둘의 조합이 좀 잘 맞고 또 조립하기에도 둘 다 굉장히 쉬웠어요. 게다가 둘의 가격이 오늘자 단화와 최저가로 케이스가 77,000원, 쿨러가 125,200원인데요. 202,000원으로 수냉 쿨러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동시에 RGB 감성까지 완전 풀 충전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인상이라서 역시 이런 제품은 좀 오래 써보고 안정적으로 어떤지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코멘트에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